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8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정비법 처음부터 끝까지 볼 예정인데요. 이 정비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 되니까 여섯 문제 출제 이렇게 놓고요. 아, 이게 개정돼가지고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작년도 개정을 해서 전면 개정해 놓고 시행 날짜를 엊그저께 2월 9일로 설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걸 참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좀 엄청 방대하고 복잡했는데 약간 간략하게 법을 다시 개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286조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법을 약자로 도시정비법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이 법은 정비 사업할 때 적용되는 법인데 그 사업할 때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여섯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여섯 문제 나오는데 최소한도 세 문제 이상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고 좀 열심히 하면 네 문제까지 다섯 문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그나마 네 다섯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중요한 계획 도시 군 관리를 공부했어요. 이 계획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여섯 가지 공부했죠. 그래 약자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할 때 용용 그다음에 용도 구역 때 용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량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요, 입주기의 최소구요. 그래서 용용용 기사지입 그랬죠? 여러 번 했죠?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6번은 국토개법에서 상세히 규율을 해놓고 있었고 그래서 국토개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바 있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4번에 나오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이 사업은 바로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국토개법에서 직접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특별법인 법을 통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죠. 그때 이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서 그 시행자체를 우리가 보았나요? 도시개발법 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데요. 이 정비사업에 관한 건도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계획주로 결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입니다. 그래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개발법에서는 약자로 개발계획 그랬습니다. 그랬죠? 개발계획. 그리고 그 개발계획 한번 수립고시 되면 그 사업장에서는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의 내용들만 사업을 합니다라고 그랬고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도 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사업과 관련 내용을 이 계획을 위반해가지고 담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종적으로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돼요. 그래 이 정비법으로 넘어와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을 약자로 정비계획이라 하니까 참고로 꼭 알으셔야 돼요.
정비계획을 한다. 이 정비계획도 한번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그 사업장에서는 그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들만 사업을 하게끔 구속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 오늘은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사업의 뜻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용어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뜻을 알게 되는데 먼저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불량건축물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합니다. 이 건축물은 크게 보면 주택인 건축물도 있고요. 공장인 건축물, 상가인 건축물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축물을 신축해서 사용을 하였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40년 지났다. 40년 지나면 그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구조안전에 바로 문제가 발생해서 또 기능적 결함, 구조적 결함이 발생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그것들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거든요. 그래 다시 세워서 그 지역의 주택, 상가, 공장 이걸 철거해서 다시 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 사업을 묶어서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바로 대상으로 해서 아까 언급했던 그런 시설들을 깨끗하게 새로이 설치 확충해서 정비해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묶어서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될 때에는 바로 저 시외곽지에서 살까요? 주로 기존 시내에서 살까요? 기존 시가지에서 살까요? 기존 시가지에서 하겠죠. 그 건축물이 오래된 것들 주로 어디 있습니까? 시내 있지 않습니까? 시내. 그래 그 지역은 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를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지역에서 하지 저 비도시적인 뭐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 도시의 일부인 녹지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주된 장소는 주거적이요, 상업적이요, 공업적에서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만은 바로 논밭, 야산을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도시개발구역청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오늘 공부하게 된 정비사업은 1차적으로 한번 개발해가지고 그 탄생된 주택인 건축물, 상가인 건축물, 공장인 건축물 이런 것들을 바로 철거하고 다시 세워서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묶어서 뭐라 한다?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그 절차를 오늘 쭉 살펴보려 하는데 그 절차를 보기 앞서서 이 법에 나오는 용어 11개가 나오는데 이 11개의 뜻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를 용어의 정의편 이렇게 합니다. 이 뜻을 그 의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행 절차를 살펴보겠는데 그 용어의 뜻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거든요. 자 크게 한번 봅시다. 11번까지 있는데 289조 11번 정관 등 여기까지가 용어의 뜻이란 말이죠. 이 용어 뜻을 먼저 여러분은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고 공부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용어 뜻에서는 필히 함정은 나오고 많게는 두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먼저 자세히 좀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하면서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될 때는 그 장소를 먼저 지정합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해 있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이 엉망의 지역을 포착해서 바로 이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장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장소를 정비구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 정비구역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 국토에서 무조건 정비사업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정비 구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이 안에서만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비법도 바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 정비 사업을 할 때만 특별히 이 안에서만 적용되지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이런 장소에서는 바로 정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법들을 특별법이라 해요. 특별법. 그래서 정비법은 바로 이 장소에서 정비사업에 하여 지정한 정비구역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특별법이다. 그리고 이 장소는 바로 국토 일부에 해당하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는데 국토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 땅도. 그래서 국토 전반에 대해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국토개법이라 했는데 국토개법도 적용되는 장소가 되죠. 국토개법은 국토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법으로서 일반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반법.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저 도시정비법은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라 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그렇다면 이 정비법과 국토개법 바로 이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정비법하고 국토개법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될까요? 정비법이죠.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니까 바로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정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없으면 바로 나머지는 국토개법상 관련 규정을 갖다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간결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정비사업을 아주 계획적으로 상세하기 위해서 정한다 했는데 이 정비구역을 법적으로 누가 지하느냐? 지정, 고시하는 구역 이렇게 나왔을 건데요. 요거 정해 봅시다. 거기 지정에 따라 맞춰봐요. 누가 이걸 지하느냐? 법적으로.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이 정비구역은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자들만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사,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이다. 고로 이 경기도에서 바로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는 경기도의사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도의사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산에 있는 시에서는 시장만,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도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이 지정권자들을 지금 법공부하면서 많이 잡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짝짓기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권자 국장과 시도사와 대도시장 뿐이다 그랬죠. 그리고 팔도대에 있는 대도시장 시장 50만 명의 시장과 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니고 지정요청자에 불과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 좀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인 정비구역은 지정권자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육대광에서는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그 말에 이해돼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장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사가, 팔도에서는 도의사가 아니라 팔도대에 있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정비사업 뜻이 아주 중요해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절차가 있겠는데 그 절차는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가 책이 나 있죠. 이 법에서 정한 절차 이렇게 체크돼요. 이 법에서 정한 절차 체크하세요. 이 법 무슨 법일까요? 바로 정비법이다 이렇게 하셔. 정비법.
근데 국토개법이 아니다.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 법은 도시정비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뭐 하자는 거냐 바로 도시균을 해보하자 이거죠. 도시균을 해보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데 도로가 좀 엉망해서 좀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 도시는 바로 도시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좀 좋지 않은 것들 좀 깨끗하게 다시 설치 확충해서 바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그리고 반드시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에 안에서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정비구에서 그다 체크 어디서 한다고요? 정비구에서 한다. 정비구에서 뭐 하자는 것이냐 정비 기반서를 깨끗하게 정비하자. 나 보지 말고 책 보세요. 책 봐. 나 보지 말고 책 보시면서 체크해요. 그래 어디서 한다고요? 정비 구역에서 한다. 정비 구역에서 한다 꼭 아시고 그리고 뭐 하자는 거냐? 정비 기반서를 정비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정비 기반서 무엇이냐? 정비 기반서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 살짝 넘어오면 하단부 있잖아요. 정비 기반서라고 하는 것도 잘 나오니까 뜻에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국토개법 공부할 때 기반서를 공부했잖아요. 기반서는 도로, 상하수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제 정비법으로 들어와서는 정비를 해야 하니까 정비를 붙여주는 거예요. 정비 기반서를 하면 도로, 상하수도 체크합니다. 공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밑에 박스 속에서 광장, 그리고 녹지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로 정비 기반서라는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좀 정비하고 그리고 이 안에 정비로 지정된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리고 이 안에 주택이 있다든가 그 밖에 건축물 주택인 건축물도 있고 뭐 상가인 건축물 있고 공장인 건축물 있다면 이런 건축물을 깨끗하게 바로 새로이 개량한다든가 철거해서 새롭게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정비사업이라는데 여기서 알아볼 것은 정비사업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하냐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정비사업에서 다음 사업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 사업 거기다 줄 것이고 세 개 사업 이렇게 딱 써놔. 그래 정비 사업은 총 몇 개를 말하냐? 세 개 사업을 말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세 개 사업을 꼭 아셔야 돼요.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올해 세 개 사업이 무엇이냐? 정비 사업이 세 개가 있다는데 세 개를 명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세 개인죠. 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 용어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있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이 있다. 이렇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세 개를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시험 공부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세 개 암기하는 게 시험 공부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다. 여기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공장 재개발 사업 이런 거 없죠? 자, 도심 재개발 사업 이런 거 없어. 택지 개발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다.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사업은 또 뭔 사업이냐? 이거 뭐냐? 이 사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짝짓기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 이라 이렇게 뜻이니까 그래 이 뜻은 머리에다 넣어버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뭐냐 자 천국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국토가 있다 이걸 저 국토가 저렇게 했는데 저걸 변형했다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그래 국토는 그게 국토개법에 따라 사형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용 규제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 지역하고 그 다음에 관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에 앉아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하지 않고 도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도시역도 다시 네 가지가 세분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바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네 가지 세분되어진 지역 중 녹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 뭐 재개발 사업이니 재구 사업이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풀밭인데, 풀밭인데. 그래, 바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위치파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주거지역에서 합니다. 주거지역.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행한다 그래. 저로 주거에서 한단 말이야. 주거죠. 근데 이 우리 도시민들, 도시민들 봐보세요. 도시민들 이 분들이 이 도시 공간이 있다면, 도시적에 공간이 형성됐다면 노른자리에서는 없는 사람들이 쉽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물가도 비싸고 주택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없는 서민들은 정말 없는 서민들은 바로 도심에서 약간 멀리 알아서 나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가다 보면 집값도 싸고 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집은 왜 싸냐면은 바로 교통도 별로 안 좋고 유지도 안 좋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싼 것이죠. 그래 가다 보면 변들 쪽에 산 언저리도 있고 산속으로 뭐 길도 있고 해서 허술한 집들도 있고 그래서 싸요. 그래서 서민 사람들은 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는 흔히 빈민촌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달동네 그렇죠. 달동네가 뭐냐면은 이런 동네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밤에 바로 달림하고 가장 가까이서 놉니다. 그래서 달동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달동네 뜻이 원래 그래요. 달하고 가까이 있는 동네. 그래 이런 지역은 바로 정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런 지역을 깨끗하게 좀 정비하자라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이런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 도시 저소득주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저소득주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 중에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이 지역 가서 보면 말이죠. 도로도 엉망이에요. 도로도 올라다니고 그래도 계단을 올라다니고 그래서 엉망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또 엉망이에요. 바로 저지대에서 물을 여름에 사용하면 고지대이니까 수압이 낮아서 수돗물이 나오다가 끊겨버리거든. 나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요. 이런 지역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지역의 모양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비 기반선은 또 극히 열악하다고. 도로, 상하수도, 공영시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 기반선은 극히 열악하다. 거기 나와있죠. 극혈압 체크하고. 그 말 중요하니까 극혈압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 떠올라야 되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극혈압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역 그 말 나왔다. 극혈압이 나왔다. 그 지역은 또 옆집과 우리 집이 바로 뜨덕뜨덕 붙어있어요. 왜? 옆집의 대지나 우리 집의 대지나 너무 적으니까 부득불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싼 거죠. 싸우니까 없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구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정비 노후 불량층은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 불량층은 아주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노후 불량층을 철거하고 정비 기반선을 깨끗하게 설치 확정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어느 여기 주거지역을 들여다보면 주거지역은 우리가 공부했죠.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라고 공부했는데요. 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몇 점 몇 주로 세 분 지정되도록 됐나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바로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상이 지정을 해놓느냐. 자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로 지정된 땅이었다 그러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한 땅이죠. 단독주택 중심으로 건축이 쫙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30, 40년 전에 그렇게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 쫙 건축되어졌다면 그 지역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온전하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거에 뭐 그런 거 생각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복지복지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마을 조성할 때는 경로당도 만들어졌죠. 마을회관도 만들어졌죠. 요즘은 또 어린이집도 다 만들어졌죠. 공용주차장도 만들고 나름대로 다 사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준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 단독도만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집에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 때 그냥 주차 쫙고 말아버리죠 지금 이런 지역 이런 지역 그래 그 지역은 바로 단독대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런 모양새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주거지역 중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지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을 해줬거든. 그래서 3, 40년 전에 그런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여기는 공동택인 다세대만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독택하고 다세대가 쫙 있는 지역을 들여다보면 바로 과거 3, 40년 전에 그렇게 조성된 지역이니까 바로 온전하게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어린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택과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포착해서 이제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공간이 되도록 하자 해서 좀 시설을 시에서 군에서 예산 들여서 확충해 줄 수 있거든. 그런 시설 뭐라고 하냐? 정비 기반설 공동 이용세라 해요. 이런 시설 좀 확충해 줘가지고 그 지역의 주관경을 깨끗하게 좀 개선을 해 주자라는 사업도 묶어서 뭐라고 하냐?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두 가지로 잘라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때 그 용어를 보면 정비 기반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했죠. 정비 기반설은 공동 이용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넘어가서 공동 이용설 288페이지 보시면은 288페이지 보면 5번 공동 이용설 뜻이 나오는데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은 공동에서 뭐냐 그 종류를 저장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놀이터 줄 것이고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그 다음에 구판장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 경로당 타가소 쭉 나와있죠. 세탁장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정비 기반설하고 그 공동 이용시설을 꼭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공동 이용시설 하면은 공동 이용시설 누가 공동으로 이용한단 말입니까?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한 설 그래 공동 이용시설은 뭐냐 그러면은 놀, 마, 작, 새, 집, 구경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놀, 마, 작, 새, 집, 구경 이렇게 놀마작세집 구경에서 단어처럼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연상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놀마작세집 구경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이 정도를 꼭 머리에다 새겨 두셔야 되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설치 확충해 주겠다는 사업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금 전에 그 뜻을 공부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바로 이 공법에서 무슨 사업한다 사업할 때는 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할 때는 관건이 뭘까요?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관건이라고 그랬어요? 사업하기 위한 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돈 없으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누가 사업을 총대매가 나올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돈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빈민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슨 돈 있다고 돈 걷어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마을회관 만들고 경로단 만들고 공유차 만들 때 그 주민들이 돈 걷어가지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지역 하나하고는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인들이 돈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따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누가 해준다고요? 공적 주체가 사업을 해 나간다. 일단 이렇게 딱 들어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재개발 사업 뜻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주거적하고요. 봐봐, 이 아까
이 주거지역 중에서도 달동네 그리고 단독택 다세대가 밀집했는 지역에 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제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 바로 좀 나은 지역 그런 주거지역과 이 상업적의 재래시장 같은 그런 상가 건물 또 도심에 보면은요 오래된 상가 건물이 밀집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생상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상권이 다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생기고 호프로 생겨서 다 주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업지역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공업지역에 있는 오래된 봉제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철거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좀 개선하자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래.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설은 그것도 체크해요. 열악.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극혈악이라고 했죠? 극혈악인데 이것은 열악. 열악동을 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노후 블랑스는 그냥 밀집해 있다. 열악밀집 거기다 열악밀집 이렇게 체크하고 열악밀집 그리고 자 상업적 공업적 체크 그래서 상업적이라든가 공업적에 재래시장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좀 꽉 뚫어가지고 접근성이 좋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균을 회복한다 그러거든. 그리고 바로 이 상권이 다 추가하고 있으니까 상권도 활성화시켜 살려내자.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자.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딱 엮어서 알아주십시오. 재개발 사업도 두 가지 경우수로 딱 생각해 두셔요.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안지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바로 도시기능 회복차 또는 상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짝짝짝. 그래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을 써놓고 이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하다 아니면 이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짝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돈 걷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고요. 돈 많으니까 바로 상업적 공업적 돈 많은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민이 지역민을 토이동소라 하는데 토이동소자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것은 공적주인 시장 군수 등이 아까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지네들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고 조합 만드시면 그 지역민들을 토이동소이라는데 토이동소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자 이제 재건축 보겠어. 재건축 사업은 아주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은 주로 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무슨 지역에 사느냐 공동주택 있는 단지 사는 거예요. 공동주택 단지 주택단지 세.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동택이 들어서는 단지는 법적으로 언제부터 만들어 공부했을까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이 70년대거든요. 그래, 70년대 농촌에서 막 서울로 대전으로 부산으로 막 인구가 유입되니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토지통사 만들어가지고 주택건설척지법 지금은 주택법인데 법 만들어서 단지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수용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땅 밀고 뽕밭 막 받아가지고 여기다 막 1000세대 2000세대를 만들어서 공급했던 시절이 있어요. 한 단지에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을 아파트라는데 그때는 뭐 아파트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보통 5층으로 만들어서 공급했어요. 그리고 평수는 13평이라고 해서 산대지만 11평, 13평, 15평, 17평, 19평 이렇게 적게 만들어서 공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하나의 단지에다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막 1000세대, 2000세대 만들어 공급했거든. 이때는 있는 자들은 이거 아파트 찾아보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은 큰 뜰 만들고 정원 만들고 단독대 만들어서 바로 멋있게 살았지 이런 아파트 찾아보도 안 했어요. 왜?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면은 바로 붕괴 소지도 있겠다 싶어서 걱정돼서 아파트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았어요. 없는 서민들 그냥 시범적으로 넣어가지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모양새는 따지 않고 그냥 튼튼하게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나마 수명이 40년까지 버텨왔습니다. 그게 튼튼은 튼튼 이게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80년이 되었고 만든 지 70년대 만들어 가지고 90년 또 2000년 2010년이 됐다. 그러면 10년 되면 40년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근 축사비지에 사회적 이슈화된 것은 2000년도부터 들어와서 약간 딱딱하고 바로 최근에 이제 최근 축사비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 축사비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없었어요. 노무현 정권 시부터 약간 이제 그때부터 바로 최근 축사비 좀 약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 이제 이 단지 모양새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재건 축사업을 하게 되는 위치를 파악하란 말이에요. 바로 어디 산다고 주로 주택단지 산단 말이에요. 그 주택단지를 과거에 조성할 때 대충 했겠어요? 주택건설 촉진법, 지금 주택법이란 말 씁니다만은 나름대로 법의 과거에서 철저하게 모양새 만들었습니다. 진입도로 확실히 구축했고요. 그리고 공원도 만들어서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이 주차, 공용주차장인 단위 안에다가 각 세대당 0.7대걸로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도 쫙 법조로 구축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것들, 그 이후에 계속 돈 들여서 바로 관리비 걷어가지고 관리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도로, 공원, 공용주차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정비기반설 하는지요. 정비기반설이. 정비기반설은 40년이 지났지만 40년 전보다 더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아졌습니다. 돈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공원 가서 보면 공원에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더 좋아졌다. 주차장도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차가 늘어나니까 계속 돈 걷어가지고 관리비 걷어가지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좋아졌어. 그래서 정비 기반설은 양화다 이 말 중에 양화다 이게. 정비 기반선 양화다. 이 말이 핵심 용어예요. 이 말. 야, 양화하면 뭐가 떠올랐냐? 양화하면 재건축사비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양화하면 뭔 사비 떠올란다고요? 재건축사비. 알겠나요? 무슨 사비다고요? 재건축사비. 그럼 끝나잖아요. 양화 봐있는데 재개발 사비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리죠. 양화 나왔는데 재개발 사비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양화하면 재건축사비다. 이렇게. 정비 기반설은 양호합니다. 근데 이 5층짜리 아파트가 세월 앞에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철근이 노화되고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급수설비인 수도관, 그 다음 배수설비인 그 하수도관, 오수설비인 화장설비인 관, 이것들이 노화돼가지고 부식돼서 바로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고쳐내도 노화돼가지고 바로 물이 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철근이 바로 부식돼서 이게 건물이 노화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데요. 이 건축물이 40년 내에 이렇게 노후불량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할 때 불량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불량하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사람도 옆에 사람이 불량하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죠. 감옥다 집어넣어버려야 되죠. 그러듯이 건축물도 마찬가지야. 불량 건축물은 더 이상 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철거하고 다시 세운다. 그래서 이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쪽. 이렇게 막 천세다 밀집해 있다. 그랬을 때에 이걸 철거하고 다시 세우자.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 재건축 사업 할 때도 이네들이 돈 걷어서 조합 만들어요. 조합 만들 재건축 조합을 재건축 사업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잘 아셔야 돼. 양호 밀집. 양호 밀집. 그러면 무슨 사업이 떠올라드냐? 재건축 사업이 떠올라야 된다. 됐죠? 지금 했던 내용에서 함께 나와요.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틀릴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안 하면 틀린가 싶어요. 양호하면 재건축, 그리고 열악하면 재개발,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 나오면 재개발,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그 지역 극혈압 그러면 바로 주관형 개사사업, 단독택 다세대 주택에 밀집해 있는 쪽에서 정비 기반설 및 공동용설을 확충해 사업, 이것도 주관경 개선사업 이렇게 탁탁 짝짓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용어 뜻을 좀 잘 받으시고 그래 보세요. 이 재건축, 재건축의 경우는요. 여기가 서울 개포동이다 그러면 서울 개포동이 여기에 이 아파트 주인들은 바로 여기 살지도 않아요. 너무 불편해서 살지를 안 해. 돈 많은 친구들이 그냥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다른 데 살고 있어요.
이것은 세입자들이 몽땅 살고 있단 말이죠. 주로. 그래서 바로 이 소자들은 빨리 부셔버리고 빨리 철거해 버리고 돈도 많으니까 막 동거돼서 처음 만들어서 빨리 철거해 버리고 재건축해서 바로 면적도 넓히고 지금 열 한 평이고 뭐 열세 평인데 안 되겠다. 30평 막 팍팍 늘려버리고 올리고 해서 바로 또 주택가격 상승도 기대해 보고 그래서 재건축 어마어마하게 지내든 생각하고 있다. 빨리 해버리자. 부셔버리고 철거. 재건축하자 이렇게. 그런데 지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다면 법에서 허용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건축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데 바로 자기들 마음대로 재건축하게 되면 막 철거해서 또 세우고 떼어서 난리 칠 거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난리 날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막 좀만 이상하다 그러면 막 철거하고 철거하고 막 집중하고 난리 칠 거란 말이에요. 재건축하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국가 경제 손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어? 안전성이 이상이 없으면 일단 사용하고 봐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집이라고 해서 막 철거해서 재건축을 해버린다 그러면 국가 경제 손실이 크니까 야 재건축할 때는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건축물의 안전성이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 못하게 일단 막고 안전성이 정말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만 재건축을 허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진단 절차. 그래서 무슨 사발할 때만 안전진단 절차가 있게 되는가 이것도 미리 새겨두세요. 무슨 사업할 때만 재건축 사업할 때만 이렇게 이해되죠? 재건축 사업할 때만 안전 진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딱 머리에서 딱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금방 여기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쭉 나와 있었죠 이렇게 이제 금방 여기 보다 보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 계속 나왔었죠 이렇게 이때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 이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될 때만 사업자 법적으로 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철거. 안전성이 이상이 없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니면 그 건축물은 존치시켜야 돼요. 존치. 그대로 존치하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이 떨어진다라고. 그것도 알으셔야 돼요. 가로 3번. 노후 불량 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묶음으로 가야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크게 묶어버려요. 오른쪽 페이지. 그래서 씁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4번까지 묶어서 상단에 이렇게 써요. 불러드릴게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공부하죠. 이렇게 써놔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딱 써놓고 한눈으로 봐버려. 그러면 어떠하면 노후 불량시로 해당하는가? 자, 먼저 1번부터 보죠. 건축물이 훼손되었다. 그리고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 우려가 있다. 붕괴. 붕괴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다.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죠. 건축물에 있어서 붕괴 우려가 있으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건물 곧 한 시간 후에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티고 있을 사람 있어 없어요? 한번 무너진 거 보자. 버틸 사람 없죠. 다 살라고 나가죠.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붕괴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야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그러게 있느니 중에 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도 그 틀린 거 보면 희한해 죽겠어요. 완전히 반대말을 써놔도. 자, 그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내진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것에 견뎌낼 수 있는 성능. 이걸 내진 성능이라고 하는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 발생은 곧 붕괴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데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라든가 그리고 밑에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로 기역 니은에 해당하면 노부랑시다. 기억 하나 볼까? 급수설비. 급수설비는 수도관이에요. 건축물 내에는 수도관이 쫙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설비 있죠? 하수관이 쫙 내장되어 있어요. 건물 내에. 오수설비는 더러울 자죠? 하수 안에서 빼는 관입니다. 이런 관이 바로 쭉 가다 보니까 노화됐단 말이에요. 손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들이 재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을 우려되는 건축입니다. 그 노화됐다면 아까 부식 때도 얘기했죠. 그래서 잘 쭉 물을 새고 있단 말에 그런 건축물도 노플랑추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고요. 3번으로 갑니다. 3번을 들여다보면 아, 쭉 읽고 가되 3번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춰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재한 그 효용의 현재한 증가 예상된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다음 같은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면 노후랑수 인정이 되는데 그 중에 디귿을 하나만 체크합시다. 디귿 보면은 해당 디귿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요? 준공일 그 말. 근데 시험에서는 오늘 조사 나갔다 그러면 조사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준공일을 그 건축물의 공사 마친 날이 준공일이거든.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해요. 40년 수준 중에 40년에 딱 네모치고 사용하게 해요. 보수보강. 보수보강 때 네모쳐요. 보수 보강을 네모치고 보니까 몇 자가 걸렸나요? 네 자. 네 자가 걸렸으므로 앞에는 40년이 나오면 좋겠어요. 20이 나오면 좋겠어요. 30이 나오면 좋겠어요. 40년. 여기서 힌트 잡아라. 중요합니다. 보수 보강이 보였다. 그럼 몇십 년? 30년이라 40년. 중요해.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건축물도 노후랑추로 판정이 떨어진다. 그거하고 4번하고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4번이면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 찾나요?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 그다지 그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이거나 그리고 바로 노화된 건축물로서 밑에 기역 니은 중에 하나면 노후랑추인데 기역 체크 도시 미관을 제한다 그 말 보고 준공도는 몇십 년 이상 몇십 년이 앞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만 지난 건축물도 노후랑추 인정되냐 20에서 30 그래 그래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도시 속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제할 정도다 도시 미관을 제한다 미관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물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요. 건물주가 그냥 수익금만 내놓고 버리고 왔다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문짝이 있다면 문짝 막 더들더들하고요.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은 태풍이 날려가 버렸고요. 사람 없어요. 이러면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여기 와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패버리고 말이죠. 여기서 며칠 동안 감금시켜버리고 이런 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범 지대가 된다. 그래, 우범지대. 우범지대. 그래 이들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집들은 도시를 미관, 도시 미관을 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곧 귀신 나오게 생긴 집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준공되고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하에 보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그런 기간만 지나도 노후랑추 판정 따라서 재건 그 철거가 허용되느냐 20에서 30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주세요. 그래 이 규정이 입각해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에서 30년 사이가 되어도 재건축이 허용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아, 이 규정이 언제 생겼냐면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도입됐어요. 이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그래 강남권의 재건축 시기를 앞당겨서 그냥 뿌시고 빨리빨리 재건축 하도록 하자 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했는데요. 그래 아무튼 이 규정이 새로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3년 전에 이 내용이 개정됐는데 이 내용이 개정되어서 23이라는 숫자가 생김으로써 재건축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재건축하려면 40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라고 다 못을 박고 있었거든요. 알겠나요? 그러나 이 규정이 생김으로써 이제 몇십 년 지나도 재건축 시기는 될 수가 있느냐 재건축할 수 있는 시점은 될 수가 있느냐 20년 이상만 이렇게 앞당겨졌다 그래요. 알겠죠? 자 그것과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보면은 아,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에 용어 정리해서 6번도 시험이 잘 나와요. 돼지. 돼지 뜻을 모르면 정말 좀 그래. 이 정비법 할 때 돼지 뜻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아까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 사업한다 그랬어요. 정비 사업한다 그랬어요. 이 안에서. 그래. 정비 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이 안에는 여기가 정비 사업을 하게 한 장소다 해서 정비 규정되면 그 안에는 땅이 한 필지만 포함될까 수 필지가 포함돼 버릴까? 그 정도는 아시겠죠? 수 필지가 포함되겠죠. 그래? 그래 이 땅은 A집인데 땅도 있고 그 노후화된 건축물 포함됐고 B집이고 B에 땅이 있고 뭐 여기 C급 땅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노후 블랑치민 D급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쭈쭈쭈쭈 여러 삼 땅이 건물이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지역에다 정비사업을 수청하겠죠. 아, 그러하다 보면 여기가 만약 공업지역이 포함됐다 그러면 공업지역은 주로 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가 될까요? 지목이 공장용이가 될까요? 지목이 28가지 있잖아요. 공장이 들어있는 땅은 지목이 대충 뭐가 될 있을까? 공장류가 됐을 거죠. 주택 있는 땅은 지목이 대략 뭘로 돼 있을까? 대로 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땅은 공장용지, 어떤 땅은 대, 이건 주택 있다 대, 어떤 것은 그냥 씨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50년 동안 땅 주인으로서 역할했지만 자가밭이어가지고는 방식으로 자갈밭, 그래서 그냥 잡종지로 돼 있고요. 여기는 도로니까 도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여기는 뭐 또 어떤 집은 지목 보니까 대로 돼 있고 어떤 집은 또 어떤 땅은 그동안 건물을 건축하신 자금이 없어가지고 방치해서 그냥 텃밭으로 나눠버렸어. 그냥 전후 그냥 50년 나눠버렸어. 이렇게 이런 땅이 있어요. 쭉. 그런데 여기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싹 철거해버리고 철거해가지고 딱 땅을 만들었어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랬다면 이 땅을 뭐라고 하냐? 돼지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알겠나요? 대지 뜻 알겠죠? 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다. 이게 뜻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네요.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지목을 묻지 않는다.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싹 묶어서 말한다고요? 대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보세요. 이 법에서 주택단위란 말이 나오는데 주택단위라는 것은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그런 것들 다 주택단위라고 하는데 시험으로서 1번과 5번만 알아주세요. 1번과 5번만. 자, 1번 보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부대 복리소를 건설한 일단은 토지 말을 써요. 토지는 써봐. 토지는 끝에 있다 써요.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놓고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놓고 5번도 똑같이 끝에 있다.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놔요. 공부하죠. 두 개만 딱 시험 공부로. 그래 주택법상 주택단지라는 용어 나오는데 그 다섯 가지 다 주택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번과 몇 번은 꼭 알아주시라고 1번과 5번. 그래 1번 보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한 주택부대 복리설이 들어선 일단 토지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그 다음에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려 받아 그 건설을 건축하려 얻어 아파트 또는 옆택이 건설되어 있는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다 아니다 주택단지다 이렇게 받으시고 8번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시행한 자냐 정비사업 그때 체크하고 9번은 별표 5개 이 법에서만 나오는 용어인데 토지동소재 뜻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니까 토지동소재라 하면 다음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해당한 자 그다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앞에다 써버려.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가지고 앞에다 토지 등 소유자란 이렇게 써버려. 토지 등 소유자란 그래서 입구만 가게 그럼 해놔. 네, 토지 등 소유자란 써놓고 써놨죠. 썼다면 이제 자 지금 우리는 이 뜻을 보고 있어요.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이것은 자 봐봐요. 토지 등 소유자 이 용어는 무슨 법에서만 나온가? 정비법에서만 나온다. 다른 부분 절대 안 나온다. 도시할법에서도 안 나온다. 지금 우리는 무슨 법에 나오는 용어 뜻을 공부하고 있는가? 정비법 꼭 알아주시고 그래 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이제 계속 나올 건데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뭐냐? 자, 이 두 가지 사 이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똑같은데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 돼.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고 있는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또 토지 지상권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는 누구누구 말하냐? 이 정부 안에 유치하고 반드시 정부 안에 있어야 된다. 밖에서만 안 된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래, 토지 임차권자, 지역권자 아니다. 건축물 임차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아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 또 다르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록소유라는 것은, 자, 이 정비 안에 있는, 자, 여기 봐봐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록소유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정비를 지정했다. 이 안에 있는 바로 동시효권이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 이거 부속토라는데 그 부속토지. 이 건축물하고 부속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 이게 중요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자. 이게 아주 중요해. 동시효과이나 밑이란 말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이 땅만 가지고 있다. 이 정비국인데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국인데 이 토지만 딸랑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만 딸랑 가지고 있다. 건물을 놓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A가 있다. 이 사람은 토지 동소유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B인데 이 B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C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그때도 건축물 소유자 C다. 토지 소유자 B다. 그러면 이때도 토지 소유자인 B, 건축물 소유자인 C 이네들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록 소유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동시효권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및 동시효권이다. 꼭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0번. 이 토지 주택공사 등 그것도 두 가지 공사만 하는데 딱 새겨두셔야 되겠죠? 누구누구냐? 한국토지공사 하나 줄 것이고 지방공사. 그래,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약자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 시험에 나왔네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만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두 가지 공사다. 이거 꼭 알아시고. 이제 밑에 박스 들어가서 정관, 규하, 시행규정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자, 1번. 이 정관은 누가 바로 사업할 때 만드냐? 조합. 조합의 권리, 조합원들의 권리물을 규정하고 있는 또 조합 운영을 하기 위한 약관을 정관합니다. 정관은 누가 만든다고요? 조합. 그리고 2번 봐봐요. 토지등록소유자가 사업할 때도 있거든. 여기 봐봐요. 아까 자, 이 조합이 사업을 한다요. 봐봐. 조합이 이런 사업을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때는 조합이 우리 조합 운영할 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약관을 만들어. 그걸 정관이라. 정관. 뭐라 한다고요? 정관은 누가 사업할 때 만든다고요? 조합. 그 다음 이제 이 여기 봐봐요. 토지등록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도 있거든. 그때 얘네들이 그냥 무턱대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에 당사인 토지등록소유자들 뭉쳐가지고 자취가 만들어. 우리 사업 이렇게 하자라고 자취가 만들어. 그래서 귀하겠다 체크. 토지등록소유자가 사업할 때는 뭘 만든다고요? 귀하 체크. 이럴 때 딱딱 알아주죠. 귀하은 누가 사업할 때 만드냐? 토지등록소유자. 조합이 사업할 때는 뭘 만든다? 정관. 그 다음 이제 3번 봐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5명을 동시에 줄 거 봐. 동시에 줄 거요. 5명을 동시에 줄 쫙 거고 이네들 나올 때마다 이제 다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법에서 약속하고 있어. 이하 뭐라고 하겠다라고 나와요. 이하 시장 콕 찍고 군수 등을 한다. 이제 이 법을 공부할 때 그렇게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시장 콕 찍고 군수 등 하면 5명이 숨어있다. 알겠죠? 이걸 꽉 머리에다 이해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신탁자가 사업한다. 그네들이 사업할 때는 뭘 만드냐? 시행규정을 만들게 돼 있어. 시행규정. 야, 사업 이렇게 하자라는 그 내용을 규정을 만들어. 자, 거기에서 알아둘 것은 시장, 국지고 군수 등이 나왔다 그러면 누구누구를 의미하는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약주로 시장 쿡 찍고 군수 등이라 한다. 꼭 아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29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